2년마다 열리는 서미션 그래플링 대표대회 ADCC 2024 모든 이들이 무난하게 주짓수 최강자 니콜라스 메레갈리의 우승을 점치고 있었습니다. 도복신을 이미 다 제패하고 노기신의 그루 존 다너 밑에 들어가 훈련을 시작한 뒤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체급은 당연하고 오픈 클래스까지 제패하여 더블 골드를 이루겠다는 호언장담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16강에서 그는 상대방을 압도하며 자신이 뱉은 말들을 이뤄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You're moored up here, no rush, you understand. Oh, big separation. And that's gonna do it. Nicolas Meregali, in polite fashion, finishes the Kimura.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골든 라이언의 영향인지 수염을 기르고 머리도 탈색한 메레갈리 파란색 유니폼 마이클 픽슬리를 상대합니다. 컬러 타이에서 언더훅으로 바꾸려는 찰나 픽슬리가 오버훅으로 니콜라스 메레갈리 어깨를 먹은 후 우치마타를 선사하는군요. 시원합니다. 엄청 크게 넘어간 메레갈리 뒤를 이은 공세는 없었지만 자존심은 확실히 상했을 것 같군요. 이번에는 길로틴 초크에 이어 다스 초크를 시도합니다. 리커버리를 해내는 니콜라스 메레갈리지만 뭔가 게임이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분명 니콜라스 메레갈리의 무난한 승리를 다들 예상했기 때문이죠. 스탠딩 공방을 포기하고 가드로 내려간 메레갈리와 픽슬리의 공방이 이어집니다. 결국 그렇게 5분이 흘렀죠. ADCC는 전반 5분은 서브미션만 허용이 되고 점수는 없습니다. 반면 후반부 5분은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각자의 전략이 조금씩 바뀌게 될 겁니다. 가드로 내려가 있던 메레갈리가 다리 하나를 잡고 레슬업을 시도합니다. 거기에 맞춰 또 한 번 우치마타를 선사하는 마이클 픽슬리, 이어서 아까 완성치 못했던 다스초크도 시도하는군요. 괴로워하는 니콜라스 메레갈리 결국 탭을 치고 맙니다. 올해 최고의 업셋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한껏 승리를 만끽하는 이 산의 이름은 마이클 픽슬리입니다. 그의 이름이 조금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이 사나이의 배경을 들으면 무시할 수 없는 남자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레슬러였던 그는 NAIA와 NCAA 디비전 2에서 내셔널 챔피언을 차지했죠. 실제로 프로 그래플링의 조 길피는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픽슬리가 ADCC 2024 선수 중 가장 뛰어난 레슬러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픽슬리는 이 판에서 P4P 최고의 레슬러일 겁니다. 평생 동안 사람들을 쓰러뜨리면서 대학 시절 타이틀을 얻어낸 것만 보더라도 말이죠. 그는 강력한 프론트 헤드락을 보유한 그래플링으로 변모했습니다. ADCC 경기 규칙에 따라 그는 누구든 제압할 수 있을 거죠. 물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메르갈리나 두아르테와 맞붙는다면 쉽사리 그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겠군요. 이러한 그는 사실 주짓수 씬에서도 큰 대회에서 활약을 했었습니다. IBJJF 월드 노기에서도 우승을 두 번이나 차지했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이 익숙하지가 않은 걸까요? 그건 그가 블루벨트였기에 블랙벨트의 스타들과 겨룰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IBJJF는 같은 벨트끼리 경쟁을 하니까요. 그렇기에 ADCC 웨스트 코스트 트라이얼에서 우승을 거둬 본선에 오를 때까지 니콜라스 메레갈리를 제압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그 경기를 뒤돌아보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심지어 준결승 전까지는 모든 경기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결정났죠.
결승에서 만난 B팀의 아담 브래들리는 쉬운 상대가 아니었지만 There's no points so he doesn't have to worry about the points and it got him to the bottom position. Look at this aggressive passing by Michael Pixley though. North South. So close to overtime when you know Bradley's going to have to stand with you to start. Oh, look at this. Right, cut through. Deep underhook. Dobbins with a knee cut. Oh, he's through. Forcing out of Bradley to turtle and looking for the hooks. Will he take the back here? Michael Pixley has one hook in. That bottom leg is dangerously close to getting... 연장까지 가면서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판정승을 거두며 본선으로 진출한 것입니다. And Michael Pixley, a Pedigo submission fighting, is going to the T-Mobile Arena. What a performance by that man. So many great matches throughout the weekend. And Pedigo submission fighting to the tight-knit family. What a cool thing to watch there. 그리고 이산에 이번엔 좀 더 큰 빅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든 라이언 빼고는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괴물 니키 로드리게즈를 말이죠. 과연 픽슬리는 닉 로드를 잡아내며 서브미션 레슬링의 최강자가 새로 등장했음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패배하여 이번 업셋은 하나의 유행에 그쳤다는 것을 판정받을까요? CJI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자신의 막강함을 드러낸 니키 로드리게즈. ADCC에서 주짓수 최강자를 잡아내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 최강의 레슬러 마이클 픽슬리. 10월 10일 UFC 파이트 패스에서 이 둘의 대결을 만나보시죠.